다시마에 끓는 물 500cc를 붓고 우리세요. 연근에 껍질을 벗기세요. 5에서 6mm 두께로 썰어줍니다. 물 1리터에 끓으면 연근에 흙내 빠지게 식초 2스푼을 더하고 10분간 데칩니다. 데친 연근은 헹구지 말고 체에 받쳐두시고요. 우린 다시마를 건져내고 간장 4스푼, 맛술 2스푼, 물엿 4스푼으로 조림장을 만드세요. 생강은 연근의 잡내를 없애주고 조림 요리에 풍미를 더합니다. 식용유 2스푼을 두르고 연근을 볶아주세요. 1-2분 정도 기름을 입혀서 고소맛을 더하고 겉면을 살짝 눌키듯 해서 감칠맛을 만듭니다. 조림장을 붓고 뚜껑 닫은 채로 15분간 끓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생강은 건져내시고요. 물엿 4스푼과 산뜻해지게 고운 고춧가루 한 장스푼을 더한 후에 계속해서 강불로 조림물이 3분의 1 정도로 남을 때까지 조립니다. 타지 않게 중간에 한 번씩 뒤적이면서 조림물이 거의 줄어들면 중약불로 낮추고 수분이 남지 않을 때까지 조립니다. 불 끄고 참깨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꿀 한 장스푼을 둘러주면 짭조름하고 달콤한 연근 조림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